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건물을 못 찾겠네요.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.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조여 씨를 만날 이유와 핑계를 찾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. 용건부터 들어볼까요? 왜 그렇게 봅니까? 12년 전에 아끼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제 곁을 떠났어요. 그렇게 친구가 사라지고 어느 날부턴가 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 돼 있었죠. 술은 나한테 은인 같은 존재예요. 술을 배우고 나서 취하면 실없는 얘기도 하고 웃을 줄도 알게 됐으니까요. 그 친구 이름이 이수군요. 맞아요. 한이수.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요. 오키나와에 갔을 때 이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. 어제 이수 사진을 오키나와에 보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부탁했어요. 같은 사람이라고 하던가요? 아니요. 얼굴이 전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. 실망했겠네요. 오키나와에 있던 건 이수였다고 생각해요. 어째서죠? 그래서 생각해봤어요. 왜 얼굴이 달랐을까?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죠. 하나는 사진을 확인해준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. 두 번째는요. 김준이 본명인가요? 아니요. 무라카미 신지, 한국 이름은 신혁. 그게 내 본명입니다. 그렇군요.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오늘 댁 앞에서 만났을 때